안녕하셨습니까? 중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중장년이 되면 느려지는 신진대사 때문에 불어난 체중에 걱정이 많아집니다. 살도 여간해서는 빠지지 않고 조심하려고 노력하지만 식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도 어렵다 보니 콜레스테롤 수치가 슬금슬금 올라갑니다. 그래서 식습관은 고치지 못하고 약에 의존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오늘은 만병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당뇨병 등 대사증후군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는 놀라운 방법 하나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눠보려고 합니다. 당뇨병 걱정 없이, 암 걱정 없이 살고 싶으시다면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복부비만, 고혈압, 고혈당, 그리고 고지혈증은 우리 중장년에 있어 만병의 근원이라 할 수 있는 대사증후군의 위험 요소들입니다. 건강검진할 때 이 위험 요소들이 한꺼번에 나타난다면 우리는 의사로부터 대사증후군을 가지고 있다는 판정을 받게 됩니다. 대사증후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만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대사증후군이란 인슐린이 체내에서 만들어지지 않거나 재기능을 하지 못해서 여러 가지 성인병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대사증후군이 있다는 말은 여러 성인병을 갖게 되었다 이 말씀이 되는 거예요. 또 성인병의 특징이 하나가 걸리면 또 연달아 이것저것 걸리게 돼 있거든요.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것을 잘 관리하지 못하거나 방치하면 암을 비롯해서 뇌졸중, 협심증 등 더욱 심각한 질병을 불러오게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국민 중 4분의 1 정도가 대사증후군을 가지고 있고 국가건강검진 결과를 기초로 해서 2019년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국민 10명 중 3명은 대사증후군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까 대사증후군은 우리 곁에 아주 만성적으로 퍼져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30%의 발병률을 갖고 있다면 굉장히 높은 거예요. 대사증후군에 대한 명확한 치료법이 아직 없습니다. 나쁜 생활습관에서 생긴 병이니까 그 습관을 고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습관 고치는 게 제일 어렵죠. 식이요법, 운동요법을 통해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적정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와 더불어 미국의 한 대학 연구팀이 발표한 당뇨병 위험을 낮출 수 있는 연구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간헐적 단식에 대해서 들어보셨죠? 방송으로도 방법과 효능에 대해 여러 번 소개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학 연구팀의 연구 결과는 이 간헐적 단식을 하면 콜레스테롤과 혈당 수치가 낮아져서 당뇨병 위험을 낮춘다는 겁니다. 비만인 19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하루 24시간 중 14시간은 금식하게 하고 나머지 10시간 안에서만 음식을 섭취하는 14시간 금식법을 시켰어요. 그 결과 12주 후에 모든 참가자의 체중과 체지방량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참가자는 콜레스테롤과 혈당 수치도 낮아졌습니다. 다시 말씀드려 피가 맑아진 거예요. 간헐적 단식은 24시간 중에 16시간 동안 물 외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고 나머지 8시간 내에서만 음식을 먹도록 하는데 대학 연구팀의 실험은 조금 완화된 조건에서 단식을 한 겁니다만 그 결과가 아주 긍정적으로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간헐적 단식을 하게 되면 케톤이라는 대사 물질이 나오는데 이 물질은 우리 몸의 대사를 정상적으로 조절해서 체중 조절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중 14시간 이상 우리의 위장을 비우는 간헐적 단식이 좋다는 이유입니다. 와, 하루에 14시간 단식 뭐 이러면 그 긴 시간을 어떻게 아무것도 안 먹고 지낼 수 있느냐고 하실 분들이 계시겠지만 저녁밥을 오후 7시 정도에 먹는다고 치면 아침밥을 그 다음날 오전 9시 이후에 먹는 겁니다. 그러면 14시간 단식을 하는 거예요. 쉽죠? 저녁 식사하신 7시 이후에 수면에 들어가는 10시, 11시, 요 3, 4시간만 잘 참아내면 누구나 간헐적 단식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대사증후군은 생활습관병입니다. 나쁜 생활습관을 고치지 않으면 야금야금 우리의 생명이 단축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잊지 마셔야 할 것은 간헐적 단식이 분명 도움이 되겠지만 이거 하나만으로는 성인병을 싹 고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말씀입니다. 간헐적 단식도 하고 식습관도 좀 고쳐나가면서 운동도 꾸준하게 하셔야 효과가 두 배, 세 배 늘어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저녁 식사 후에 물 마시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드시지 않는 겁니다.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이 야심한 저녁, 치맥을 멀리하는 하루가 되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건강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짜잔! 자랑질, 지적질, 아는 체, 있는 체 하는 사람들에게 지치셨죠? 상대방의 얘기 경청하고 익은 벼처럼 겸손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있습니다. 바로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입니다.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친구가 필요하다면 네이버 카페 실버들의 전성시대로 오시면 됩니다. 아래 댓글란 맨 위에 초대글을 올려놓을 테니까 클릭하고 들어오시면 아주 간단하게 회원가입이 됩니다. 아참, 냉소적이고 비아냥거리고 자기주장 강하고 남 얘기에 이죽거리는 분은 죄송하지만 절대 사양합니다.